방패 여러분,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요, 이 손의 위치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이 레슨을 하다 보면은 손의 위치는 어디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그 프로님들이, 선생님들이 딱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바지 주머니와 버클 사이에다가 손을 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체험체를 잡을 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다 보면 헷갈리니까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있어도 정확하게는 골프채가 생긴 그대로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골프채의 특성과 또 어떤 기준으로 손의 위치를 잡아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내 각도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의 위치와 손의 위치 그리고 클럽의 생김새를 놓는 거에 상관관계를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날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딩 엣지라는 부분이죠. 헤드 끝에 달려있는 이 쇳덩어리 부분을 보통 넥이라고 하게 되는데, 리딩 엣지와 넥은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늘 조금씩의 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리딩 엣지를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대게 되면은, 자 보세요, 리딩 엣지보다 넥의 이쪽 안쪽 면이 훨씬 더 이 공책적으로 넘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샤프트가 이렇게 딱 90도로 꽂힌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손은 훨씬 더 이 왼쪽에 자리하게 돼 있겠죠. 굉장히 이 핸드포워드가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잘 관찰하신다면 내 손이 어디에 위치해서 어느 방향까지 핸드포워드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웨지의 특성은 뭐예요? 조금 더 공을 내리칠 때, 입사각이 좀 더 가파를 때 스핀 양도 많아지고 공을 조금 더 잘 띄울 수 있다는 데 있는데,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웨지의 특성 또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타법이나 이 느낌 그리고 이미지를 조금 더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웨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자, 두 번째 바로 7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짠! 보세요, 벌써 이렇게 확연히 웨지보다는 굉장히 이 넥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얘를 직각으로 넣어봤을 때 이 정도밖에 핸드포워드가 많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헤드가 그대로 무게 중심이 잘 설계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맞아야 되는데, 위에는 가볍고 밑에는 무거운데 얘 이렇게 제껴놓으면은 칠 때 아무래도 토크가 많이 뒤틀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친다면 잘 빠져나가고 조금 더 휘둘러져야 되는 클럽인데 찍혀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의 손실과 탄도의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리딩 엣지를 딱 맞췄을 때 나오는 넥의 각도와 나의 손의 위치를 잘 느껴보신다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 넥이 이렇게 리딩 엣지랑 똑같은 선상이 아닌 넥의 그 각도를 잘 보셔서 이 클럽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손의 위치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와 우드는 보통 쓰러친다 혹은 상향 타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넥이 이렇게 앞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짜잔, 얘는 이렇게 뒤로 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언은 다 이쪽인데 우드류는 이쪽이에요. 클럽에서는 굉장히 최고로 왼쪽에 놓는 클럽이 바로 드라이버입니다. 그렇게 되면 드라이버에다 놓고 이렇게 핸드포워드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 클럽은 왜? 이렇게 꽂힌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꽂힌 애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는 토다운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걸로 좀 세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중앙으로 두는 게 아니라 3분의 1 뒤쪽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실 때도 조금 더 뭐 배꼽을 가리켜라 혹은 배꼽 왼쪽을 그립 끝을 가리키면 가장 좋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클럽마다 달라요. 제 드라이버는
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고 일직선에서 약간만 들어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지만 만약에 캘러웨이의 M으로 시작하는 모델을 만약에 사신다면은 거의 왼쪽 손등을 완전 이렇게 뒤집듯이 어드레스를 해주셔야지만 이 클럽의 특성을 살리고 토크가 이렇게 빙빙 돌지 않을 거예요. 클럽의 생김새에 따른 이 손의 위치를 잡으시려면 이것과 같은 특성을 반드시 캐치를 하고 관찰해 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클럽의 기능을 100%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놓고 서신다면 좋은 채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개의 생김새를 가지고 이 클럽이 가지고 있는 컨셉과 이것들로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 이미지가 연상되는구나 이렇게 되게 놀라셨을 텐데 오늘 유익한 레슨 잘 들으셨다면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 실력의 레벨업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